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리는 제이 갤러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 읽어드리는 현진건의 단편 술 권하는 사회는 작가의 자전적 체험이 담긴 소설로 동경유화까지 마치고 왔지만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 절망하여 술을 퍼싸마 주정꾼으로 살아가는 남편과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현실에 대한 저항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남편은 이로 인한 그의 울분을 술과 애꿎은 아내에게 퍼붓고 있습니다. 모순된 사회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와 불안, 어느 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책 읽기를 즐겨하시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아이고, 아야. 홀로 바느질을 하고 있던 아내는 얼굴을 살짝 찌푸리고 가늘고 날카로운 소리로 부르짖었다. 바늘끝이 왼손 엄지손가락 손톱 밑을 찔렀습니다. 그 손가락은 가늘게 떨고 하얀 손톱 밑으로 앵두빛 같은 피가 비친다. 그것을 볼 사이도 없이 아내는 얼른 바늘을 빼고 다른 손 엄지손가락으로 그 상처를 누르고 있다. 그러면서 하던 일까지를 팔꿈치로 고이고이 밀어내려놓았다. 이윽고 눌렀던 손을 떼어보았다. 그 언저리는 이제 다시 피가 아니 나려는 것처럼 혈색이 없다 하더니 그 희던 꺼풀 밑에 다시금 꽃물이 차츰차츰 밀려온다. 보일 듯 말 듯한 그 상처로부터 좁쌀낯 같은 핏방울이 송송 솟는다. 또 아니 누를 수 없다. 이만하면 그 구멍이 아물었으려니 하고 손을 떼면 또 얼마 아니 되어 피가 비치어 나온다. 이제 헝거보라기로 쳐매는 수밖에 없다. 그 상처를 누른 채 그는 바느질 꼬리에 눈을 주었다. 거기 쓸만한 오라기는 실패 밑에 있다. 그 실패를 밀어내고 그 오라기를 두 새끼손가락 사이에 집어올리려고 한동안 애를 썼다. 그 오라기는 마치 풀로 붙여둔 것 같이 고리 밑에 착 달라붙어 세상 집혀지지 않는다. 그 두 손가락은 헛되이 그 오라기 위를 긁적거리고 있을 뿐이다. 왜 지펴지지를 않아? 그는 마침내 울듯이 부르짖었다. 그리고 그것을 집어줄 사람이 없나 하는 듯이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방 안은 텅 비어있다. 어느 뉘 하나 없다. 호젓한 허영만 그를 휩싸고 있다. 바깥도 죽은 듯이 고요하다. 시시로 퐁퐁 하고 떨어지는 수도의 물방울 소리가 쓸쓸하게 들릴 뿐 문득 전등불이 광채를 더하는 듯 하였다. 벽상에 걸린 괴종의 거울이 번들하며 새로 한 점을 가리키려는 시침이 위협하는 듯이 그의 눈을 쏜다. 그의 남편은 그때껏 돌아오지 않았었다.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된 지는 벌써 오랜 일이다. 어느덧 7, 8년이 지났으리라. 하건만 같이 있어본 날을 헤아리면 단 1년이 될락말락한다. 막 그의 남편이 서울서 중학을 마쳤을 때 그와 결혼하였고 그러자마자 고만 동경에 부급한 까닭이다. 거기서 대학까지 졸업을 하였다.
이 길고 긴 세월에 아내는 얼마나 괴로웠으며 외로웠으랴. 봄이면 봄, 겨울이면 겨울, 웃는 꽃을 한숨으로 맞았고 얼음 같은 베개를 뜨거운 눈물로 덮였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쓸쓸할지 얼마나 그가 그리웠으랴. 학업만 아내는 이 모든 고생을 이를 악물고 참았었다. 참을 뿐이 아니라 달게 받았었다. 그것은 남편이 돌아오기만 하면 하는 생각이 그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준 까닭이었다. 남편이 동경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공부를 하고 있다. 공부가 무엇인가? 자세히 모른다. 또 알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어찌하였든지 이 세상에 제일 좋고 제일 귀한 무엇이라 한다. 마치 옛날 이야기에 있는 도깨비의 부자 방망이 같은 것이러니 한다. 옷 나오라면 옷 나오고 밥 나오라면 밥 나오고 돈 나오라면 돈 나오고 저 하고 싶은 무엇이든지 청해서 아니 되는 것이 없는 무엇을 동경에서 얻어가지고 나오려니 하였었다. 가끔 놀러오는 친척들이 비단 옷 입은 것과 금주환 낀 것을 볼 때에 그 당장엔 마음 그득이 부러워도 하였지만 나중엔 남편이 돌아오면 하고 그것에 경멸하는 시선을 던지었다. 남편이 돌아왔다. 한 달이 지나가고 두 달이 지나간다. 남편의 하는 행동이 자기가 기대하던 바와 조금 배치되는 듯 하였다. 공부 아니한 사람보다 조금도 다른 것이 없었다. 아니다. 다르다면 다른 점도 있다. 남은 돈벌이를 하는데 그의 남편은 도리어 집안 돈을 쓴다. 그러면서도 어디인지 분주히 돌아다닌다. 집에 들면 정신없이 무슨 책을 보기도 하고 또는 밤새도록 무엇을 쓰기도 하였다. 저러는 것이 참말 부자방망이를 만든 것인가 보다. 아내는 스스로 이렇게 해석한다. 또 두어 달이 지나갔다. 남편이 하는 일은 늘 한 모양이었다. 한 가지 더 한 것은 때때로 깊은 한숨을 쉬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무슨 근심이 있는 듯이 얼굴을 펴지 않았다. 몸은 나날이 축이 나간다. 무슨 걱정이 있는고? 아내는 따라서 근심을 하게 되었다. 하고는 그 여윈 것을 보충하려고 갖가지로 애를 썼다. 곧 될 수 있는 대로 그의 밥상에 맛난 반찬까지를 붓게 하며 또 고음 같은 것도 만들었다. 그런 보람도 없이 남편은 입맛이 없다 하며 그것을 잘 먹지도 않았었다. 또 몇 달이 지나갔다. 이제 출입을 뚝 끊고 늘 집에 붙어 있다. 걸핏하면 성을 낸다. 입버릇 모양으로 화난다, 화난다 하였다. 어느 날 새벽 아내가 어렴풋이 잠을 깨어 남편의 누웠던 자리를 더듬어 보았다. 쥐는 것은 이불자락뿐이다. 잠결에도 조금 실망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잃은 것을 찾으려는 것처럼 눈을 부시시 떴다. 책상 위에 머리를 쓰러뜨리고 두 손으로 그것을 움켜쥐고 있는 남편을 보았다. 흐릿한 의식이 돌아옴에 따라 남편의 어깨가 덜썩덜썩 움직임도 깨달았다. 흑흑 느끼는 소리가 귀를 울린다. 아내는 정신을 바짝 차리었다. 불현듯이 몸을 일으켰다. 이윽고 아내의 손은 가볍게 남편의 등을 흔들며 목에 걸리고 나오지 않는 소리로 왜 이러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았다. 남편은 아무 대답이 없다. 아내는 손으로 남편의 얼굴을 괴어들려고 할 즈음에 그것이 뜨뜻하게 눈물에 젖는 것을 깨달았다. 또 한두어 달 지나갔다. 처음처럼 다시 출입이 자주로 왔다. 구역이 날 듯한 술 냄새가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의 입에서 나게 되었다. 그것은 요사의 일이다. 오늘 밤에도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초저녁부터 아내는 별별 생각을 다 하면서 남편을 고대하고 있었다. 지리한 시간을 속히 보내려고 치웠던 일거리를 또 꺼내었다. 그것조차 뜻같이 아니 되었다. 때때로 바늘이 헛되이 움직였다. 마침내 그것에 찔리고 말았다. 어디를 가서 이제껏 오시지 않아? 아내는 이제 아픈 것도 잊어버리고 짜증을 내었다. 잠깐 그를 떠났던 공상과 환영이 다시금 그의 머리에 떠돌기 시작하였다. 이상한 꽃을 수놓은 흰 보위에 맛난 요리를 담은 접시가 번쩍인다. 여러 친구와 술을 권하거니 잡거니 하는 광경이 보인다. 그의 남편은 미친 듯이 껄껄 웃는다. 나중에는 검은 휘장이 스르르 하는 듯이 그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더니 낭자한 요리상만이 보이기도 하고 술병만 희게 빛나기도 하고 아까 그 기생이 한 팔로 땅을 짚고 진저리를 쳐가며 웃는 꼴이 보이기도 하였다. 또한 남편이 길바닥에 쓰러져 우는 것도 보이었다. 문 열어라! 문득 대문이 덜컥 하고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부르는 듯 하였다. 네! 저도 모르게 대답을 하고 급히 마루로 나왔다. 잘못신은 발에 안이 맞는 신을 질질 끌면서 대문으로 달렸다. 중문은 아직 잠그지도 않았고 행랑방에 사람이 없지 않지만은 의뢰에 깊은 잠에 떨어졌을 줄 알고 뛰어나감이었다. 가느다란 손이 어둠 속에서 희게 빗장을 잡고 한참 실랑이를 한다. 대문은 열렸다. 밤바람이 선득하게 얼굴에 앉힌다. 문 밖에는 아무도 없다. 온 골목에 사람의 그림자도 볼 수 없다. 검푸른 밤빛이 허연 길 위에 그물그물 깃들었을 뿐이었다. 아내는 무엇에 놀란 사람 모양으로 한참 멀거니 서 있었다. 문득 급거이 대문을 닫힌다. 마치 그 열린 사이로 악마나 들어올 것처럼. 그러면 바람소리였구먼 하고 싸늘한 뺨을 쓰다듬으며 해죽 웃고 발길을 돌렸다. 아니, 내가 분명히 들었는데. 혹 내가 잘못 보질 않았나? 길바닥에야 쓰러져 있었으면 보이지도 않을 터야. 중간문까지 다다르자 벼랑간 이런 생각이 그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대문을 또 좀 열어볼까? 아니야. 내가 헛들었지. 그래도 혹... 아니야. 내가 헛들었지. 망설거리면서도 꿈꾸는 사람 모양으로 저도 모를 사이에 마루까지 올라왔다. 매우 기묘한 생각이 번개같이 그의 머리에 번쩍인다. 내가 대문을 열었을지 나 몰래 들어오지는 않았나? 과연 방 안에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 확실히 사람의 기척이 있다. 어른에게 꾸중 모시러 가는 어린애처럼 조심조심 방문 앞에 왔다. 그리고 문간 아래로 손을 대며 하염없이 웃는다. 그것은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사 하는 어린애 같은 웃음이었다. 조심조심 방문을 열었다. 이불이 어째 움직움직 하는 듯 하였다. 나를 속이냐고 이불을 쓰고 누웠구먼 하고 마음속으로 소곤거렸다. 가만히 내려앉는다. 그 모양이 이것을 건드려서는 큰일이 나지요 하는 듯 하였다. 이불을 펄쩍 쳐들었다. 빈 요가 하얗게 드러난다. 그제야 확실히 아니 온 줄 안 것처럼 아니 왔구먼 안 왔어 라고 울듯이 부르짖었다. 남편이 돌아오기는 새로 두 점이 훨씬 지난 뒤였다. 무엇이 털썩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잇따라 아씨! 아씨! 라고 부르는 소리가 귀를 때릴 때에야 아내는 비로소 아직도 앉았을 자기가 이불 위에 쓰러져 있음을 깨달았다. 기실 잠기 어두운 할멈이 대문을 열었으리만큼 아내는 깜빡 잠이 깊이 들었었다. 하건만 그는 몽경에서 방황하는 정신을 당장에 수습하였다. 두어 번 얼굴을 쓰다듬자 불현듯 밖으로 나왔다. 남편은 한 다리를 마루 끝에 걸치고 한 팔을 베고 옆으로 누워있다. 숨소리가 시근시근한다. 막 구두를 벗기고 일어나 할멈은 검붉은 상을 찡그려 붙이며 어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일어나지. 나리는 혀를 억지로 돌리어 코와 입으로 대답을 하였다. 그래도 몸은 꿈쩍도 않는다. 도리어 그 개개 풀린 눈을 자려는 것처럼 스르르 감는다. 아내는 눈만 비비고 서 있다. 어서 일어나세요. 방으로 들어가시라니까. 이번에는 대답조차 아니한다. 그 대신 무엇을 잡으려는 것처럼 손을 내젓더니 물, 냉수를 좀 주어 라고 중얼거렸다. 할멈은 얼른 물을 떠다 이치자의 코밑에 놓았건만 그 사이에 벌써 아까 청을 잊은 것 같이 취한 이는 물을 먹으려고도 않는다. 왜 물을 안 잡수셔요? 곁에서 할멈이 깨우쳤다. 응, 먹지, 먹어. 하고 그제야 주인은 한 팔을 짚고 고개를 든다. 한꺼번에 물 한 대접을 다 들이켜버렸다. 그리고는 또 쓰러진다. 에그, 또 눕네. 하고 할멈은 우물로 기어드는 어린애를 안으려는 모양으로 두 손을 내어민다. 할멈은 그만 가자게. 주인은 귀찮다는 듯이 말을 한다. 이를 어찌해 하는 듯이 멀거니 서 있는 아내도 할멈이 그만 갔으면 하였다. 남편을 붙들어 일으킬 생각이야 간절하였지만은 할멈이 보는데 어찌 그럴 수 없는 것 같았다. 혼인한 지가 7, 8년이 되었으니 그런 파수야 되었으련만 같이 있어 본 날을 꼽아보면 그는 아직 갓 시집온 색시였다. 할멈은 가자게.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입술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마음 그윽이 할멈이 돌아가기만 기다릴 뿐이었다. 좀 일으켜드려야지. 가기는커녕 이런 말을 하고 할멈은 선웃음을 치면서 마루로 부득부득 올라온다. 그 모양은 마치 주인 나리가 약주가 취하시거든 방에까지 모셔다 드려야 제 도리에 올지요 하는 듯 하였다. 자, 할멈은 아씨를 보고 히히 웃어가며 나리의 등 밑으로 손을 넣는다. 왜 이래? 내가 일어날 테야. 하고 몸을 움직이더니 정말 주인이 부시시 일어난다.
마루를 쾅쾅 눌러디디며 비틀비틀 곧 쓰러질 듯한 보조로 방문을 향하여 걸어간다. 와지끈하며 문을 열어젖히고는 방 안으로 들어간다. 아내도 뒤따라 들어왔다. 할멈은 중간턱을 넘어설지 몇 번 혀를 차고는 저갈대로 가버렸다. 벽에 엇비슷하게 기대어 있는 남편은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그의 말라붙은 관자놀이에 펄떡거리는 푸른 맥을 아내는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남편 곁으로 다가온다. 아내의 한 손은 양복 깃을, 또 한 손은 그 소매를 잡으며 화한 목성으로 자, 벗으세요 하였다. 남편은 문득 미끄러지는 듯이 벽을 타고 내려앉는다. 그의 쭉 뻗친 발끝에 이불자락이 저리로 밀려간다. 에그, 왜 이리 하셔요? 벗자는 옷은 안 입어쓰시고. 그 서슬에 넘어질 뻔한 아내는 애달게 부르짖었다. 그러면서도 같이 따라앉는다. 그의 손은 또 옷을 잡았다. 옷이 구겨집니다. 제발 좀 벗으세요. 라고 아내는 애원을 하며 옷을 벗기려고 애를 쓴다. 하나, 취한 이의 등이 천근같이 벽에 척 들러붙었으니 벗겨질 리가 없다. 애를 쓰다 쓰다 옷을 놓고 물러앉으며 원참, 누가 술을 이처럼 권하였노? 라고 짜증을 낸다. 누가 권하였노? 누가 권하였노? 남편은 그 말이 몹시 귀에 거슬리는 것처럼 곱삶는다. 그래, 누가 권했는지 마누라가 좀 알아내겠소? 하고 껄껄 웃는다. 그것은 절망의 가락을 띤 쓸쓸한 웃음이었다. 아내도 따라 방구 듣고는 또 옷을 잡으며 자, 옷이나 먼저 벗으세요.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요. 오늘 밤에 잘 주무시면 내일 아침에 가르쳐드리지요.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왜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어? 할 말이 있으면 지금 해. 지금은 약주가 취하셨으니 내일 약주가 깨시거든 하지요. 뭐? 약주가 취해서?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천만에, 누가 술이 취했단 말이오? 내가 공연이 이러지 정신은 말똥말똥하오. 꼭 이야기하기 좋을만해. 무슨 말이든지. 자, 글쎄, 왜 못 잡수시는 약주를 잡수세요? 그러면 몸에 축이 나지 않아요? 하고 아내는 남편의 이마에 흐르는 진땀을 씻는다. 이 취자는 머리를 흔들며 아니야, 아니야, 그런 말을 듣자는 것이 아니야. 하고 아까 일을 추상하는 것처럼 말을 끊었다가 다시금 말을 이어 옳지, 누가 나에게 술을 권했단 말이오? 내가 술이 먹고 싶어서 먹었단 말이오? 자시고 싶어 잡수신 건 아니지요. 누가 당신께 약주를 권하는지 내가 알아낼까요? 저, 첫째는 화증이 술을 권하고 둘째는 하이칼라가 약주를 권하지요. 아내는 살짝 웃는다. 내가 어지간히 알아맞혔지요? 하는 모양이었다. 남편은 고소한다. 틀렸어. 잘못 알았어. 화증이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고 하이칼라가 술을 권하는 것도 아니오. 나에게 권하는 것은 따로 있어. 마누라가 내가 어떤 하이칼라한테나 홀려다니거나 그 하이칼라가 늘 내게 술을 권하거니 하고 근심을 했으면 그것은 헛걱정이지. 나에게 하이칼라는 아무 소용도 없소.
나의 소용은 술뿐이요. 술이 창자를 휘돌아 이것저것을 잊게 만든 것을 나는 취할 뿐이요. 하더니 홀연 어조를 고쳐 감개무량하게 아, 유유망한 머리를 알코올로 마비하니 시킬 수 없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란 말이오? 하고 긴 한숨을 내어쉰다. 물큰물큰한 술 냄새가 방 안에 흩어진다. 아내에게는 그 말이 너무 어려웠다. 고만 묵묵히 입을 다물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벽이 자기와 남편 사이에 깔리는 듯 하였다. 남편의 말이 길어질 때마다 아내는 이런 쓰디쓴 경험을 맛보았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윽고 남편은 기막힌 듯이 웃는다. 또 못 알아듣는군. 묻는 내가 그러지. 마누라야 그런 말을 알 수 있겠소? 내가 설명해드리지. 자세히 들어요. 내게 술을 권하는 것은 화증도 아니고 하이칼라도 아니오.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이 조선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권한다오. 알았소? 팔자가 좋아서 조선에 태어났지. 딴 나라에 났다면 술이나 얻어먹을 수 있나? 사회란 무엇인가? 아내는 또 알 수가 없었다. 어찌하였든 딴 나라에는 없고 조선에만 있는 요리집 이름이어니 한다. 조선에 있어도 아니 다니면 그만이지요. 남편은 또 아까 웃음을 재우친다. 술이 정말 아니 취한 것 같이 또렷또렷한 어조로 허 기막혀. 그 한 분자된 이상해야 다니고 아니 다니는 게 무슨 상관이야. 집에 있으면 아니 권하고 밖에 나가야 권하는 줄 아는가 보아. 그런 게 아니야. 무슨 사회 사람이 있어서 밖에만 나가면 나를 꼭 붙들고 술을 권하는 게 아니야. 무어라 할까. 저 우리 조선 사람으로 성립된 이 사회란 것이 내게 술을 아니 못 먹게 한단 말이오. 어째 그렇소? 또 내가 설명을 해드리지. 여기 회를 하나 꾸밈다 합시다. 거기 모이는 사람 넘치고 처음은 민족을 위하느니 사회를 위하느니 그러는데 제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느니 아니하는 놈이 하나도 없어. 하다가 단 이틀이 못 되어. 단 이틀이 못 되어. 한층 소리를 높이며 손가락을 하나씩 둘씩 꼽으며 되지 못한 명예싸움. 쓸데없는 지위 다툼질. 내가 옳으니 네가 그르니. 내 권리가 많으니 네 권리가 적으니. 밤낮으로 서로 찢고 뜯고 하지. 그러니 무슨 일이 되겠소. 회뿐이 아니라 회사이고 조합이고 우리 조선놈들이 조직한 사회는 다 그 조각이지. 이런 사회에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오. 하려는 놈이 어리석은 놈이야. 저기 정신이 바로 박힌 놈은 피를 토하고 죽을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술밖에 먹을 게 도무지 없지. 나도 전자에는 무엇을 좀 해보겠다고 애도 써보았어. 그것이 뭐다 수포야. 내가 어리석은 놈이었지. 내가 술을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야. 요사이는 좀 낫지만은 처음 배울 때에는 마누라도 알다시피 죽을 애를 썼지. 그 먹고 난 뒤에 괴로운 것이야 겪어본 사람이 아니면 알 수가 없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먹은 것이 다 돌아올라오고 그래도 아니 먹은 것보단 나았어.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괴롭지 않았으니까. 그저 이 사회에서 할 것은 주정꾼 노릇밖에 없어. 공연히 그런 말 말아요. 무슨 노릇을 못해서 주정꾼 노릇을 해요? 남이라서? 아내는 부지불식간에 흥분이 되어
열기 있는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불쑥 이런 말을 하였다. 그는 제 남편이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어니 한다. 따라서 어느 뒤보다 제일 잘될 줄 믿는다. 몽롱하나마 그의 목적이 원대하고 고상한 것도 알았다. 얌전하던 그가 술을 먹게 된 것은 무슨 일이 마음대로 아니 되어 화풀이로 그러는 줄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러나 술은 노상 먹을 것이 아니다. 그러면 패가 망신하고 만다. 그러므로 하루바삐 그 화가 풀렸으면 또다시 얌전하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떠날 때가 없었다. 그리고 그날이 꼭 올 줄 믿었다.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하건만 남편은 어제도 술이 취하였다. 오늘도 한 모양이다. 자기의 기대는 나날이 틀려간다. 조차서 기대에 대한 자신감도 열버간다. 애달프고 원한 생각이 가끔 그의 가슴을 누른다. 더구나 수척해가는 남편의 얼굴을 볼 때에 그런 감정을 걷잡을 수 없었다. 지금 저도 모르게 흥분한 것이 또한 무리가 아니었다. 그래도 못 알아듣네, 그려. 참, 사람 기막혀. 본정신 가지고는 피를 토하고 죽든지 물에 빠져 죽든지 하지. 하루라도 살 수가 없단 말이야. 흉장이 막혀서 못 산단 말이야. 에휴, 가슴 답답해. 라고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서 못 견디는 것처럼 얼굴을 찌푸리며 미친 듯이 제 가슴을 쥐어뜯는다. 술 아니 먹는다고 흉장이 막혀요? 남편의 하는 짓은 본체만 채 하고 아내는 얼굴을 더욱 붉히며 부르짖었다. 그 말에 몹시 놀란 것처럼 남편은 어이없이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그 다음 순간에는 말할 수 없는 고뇌의 그림자가 그의 눈을 거쳐간다. 그러지. 내가 그러지. 너 같은 쑥맥더러 그런 말을 하는 내가 그러지. 너한테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으려는 내가 그러지. 스스로 탄식한다. 아, 답답해. 문득 기막힌 듯이 외마디 소리를 치고는 벌떡 몸을 일으킨다. 방문을 열고 나가려 한다. 왜 내가 그런 말을 하였던고. 아내는 불시에 후회하였다. 남편의 저고리 뒷자락을 잡으며 안타까운 소리로 왜 어디로 가세요? 이밤중에 어디를 나가세요?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런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게 내일 아침에 말을 하자니까. 듣기 싫어. 놓아. 놓아요. 하고 남편은 아내를 떠다 밀치고 밖으로 나간다. 비틀비틀 마루 끝까지 가서는 털썩 주저앉아 구두를 신기 시작한다. 에이그, 왜 이리 하셔요? 이제 다시 그런 말을 아니한데도. 아내는 뒤에서 구두 신으려는 남편의 팔을 잡으며 말을 하였다. 그의 손은 떨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단번에 눈물이 쏟아질 듯 하였다. 이건 왜 이래? 저리 가! 배앗는 듯이 말을 하고 휙 뿌리친다. 남편의 발길이 뚜벅뚜벅 중문에 다다랐다. 어느덧 그 밖으로 사라졌다. 대문 빗장 소리가 덜컥 하고 난다. 마루 끝에 떨어진 아내는 헛되이 몇 번 할멈! 할멈! 하고 불렀다. 고요한 밤 공기를 울리는 구두 소리는 점점 멀어간다. 발자취는 어느덧 골목 끝으로 사라져버렸다. 다시금 밤은 적적히 깊어간다. 가버렸구먼. 가버렸어. 그 구두 소리를 영구히 아니 이르려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는 아내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는 듯이 부르짖었다. 그 소리가 사라짐과 함께 자기의 마음도 사라지고 정신도 사라진 듯 하였다. 심신이 텅 비어진 듯 하였다.
그의 눈은 하염없이 검은 밤 안개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다. 그 사회란 독한 꼴을 그려보는 것 같이. 쏠쏠한 새벽바람이 싸늘하게 가슴에 부딪힌다. 그 부딪히는 서슬에 잠 못 자고 피곤한 몸이 부서질 듯이 지긋하였다. 죽은 사람에게 섣분 볼 수 있는 해스칸 얼굴이 경련적으로 떨며 절망한 어조로 소곤거렸다. 그 몹쓸 사회가 왜 술을 권하는고?